원래 진짜 가성비들은 윗등급을 싸다고 막 날리고 그 위에 형도 나와.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스피커 하나를 리뷰해 볼 건데요, 제가 데스크 셋업을 소개할 때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기도 하죠. 6.5인치의 우퍼를 가진 칼리 오디오의 LP6 V2 버전이고요. 지금 뭐 스피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D클래스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이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죠. 뭐 초보 입장에서는 앰프를 별도로 사고 뭐 DAC도 사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스피커만 사면 PC와 연결해서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뭐 LP6가 입력 단자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뭐 밸런스도 연결을 하고 싶으면 별도의 뭐 DAC 정도? 블루투스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정도는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냅다 노트북이나 PC에 꽂아도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LP6는 모니터 스피커를 지향하기 때문에 뒤쪽에 환경에 맞는 이 딥 스위치 설정 방법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벽이랑 요 거리가 한 50cm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cm가 안 되는 세팅에 맞춰서 세팅을 해뒀어요. 이렇게 올려서 최대한 칼리 오디오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입력 단자가 있는데 RCA, TRS, XLR 이렇게 뭐 다양한 입력 단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옆에 볼륨 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요 전원 스위치가 있죠. 이게 좀 불편한 점이에요. 아무래도 디자인 때문에 뒤쪽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앞쪽에서 끄고 켜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잖아요. 뭐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이렇게 생겼죠. 인클로저 부분이 약간 땅콩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1인치 트위터가 달려 있고요, 아래쪽에는 6.5인치의 우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있다면 이 우퍼가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퍼만 시꺼멓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변색도 오고 하우징 색깔이랑 똑같은 화이트로 했으면 우퍼 부분만 누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로 인해서 블랙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다 보면 이것도 좀 매력 있어요. 뭐 트위터와 우퍼만 블랙으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리는 괜히 가성비가 아니죠.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뭐 적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제가 많이 들어본 건 아니에요. 한 두세 개 정도 더 들어봤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느낌입니다. 전대형 모두 플랫하면서 6인치 우퍼가 뿜어내는 저음 아주 괜찮습니다. 물론 딥 저음까지 뽑아내기에는 우퍼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방구석 비전문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좋아요. 가격대를 생각하면 물론 뭐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50만원 스피커가 싸? 하겠지만 보통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는 50만원 치고 충분히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마냥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 진짜 가성비들은 윗등급을 싸다고 막 날리고 그 위에 형도 나와 이렇게 해야 가성비라 하는 판국이잖아요 요즘.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위에 형들 바지가랑이 잡고 뭐 따라갈 정도, 뭐 한 7-80만원대 정도는 잘하면 싸다고 날리고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작은 저도 못 들어봤지만 V1 버전은 히스 노이즈가 좀 악명이 높았어요. 근데 이번 V2 버전은 히스 노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뭐 귀를 이렇게 갖다 대면 액티브 스피커가 별 수 없잖아요. 그 정도 소음은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보니까 히스 노이즈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출력 자체를 낮췄다 이렇게 말이 좀 있긴 하던데, 방구석에서 듣기에는 충분한 출력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이
차라리 히스 노이즈를 낮춰주는 게 훨씬 더 좋았다고 느껴졌어요. 뭐 음악 감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PC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올 때 조용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느낄 수 있는 단점은 크기가 조금 크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사실 뭐 6인치 우퍼 가진 시스템은 이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들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껴졌고 나머지 단점들 전용 앱도 없고 룸 어쿠스틱 이런 거를 맞춰주는 시스템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스마트적인 부분이 없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좀 대기업이나 좀 좋은 스피커를 샀을 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 치고는 뭐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칼리 오디오의 LP6V2는 제한적 예산으로 아주 괜찮은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구석에 쓰기에는 너무나 황홀한 느낌이 들어요. 저처럼 소리에 좀 진심이라면 좋은 스피커 한번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뭐 전문가 영역으로 가서 제가 설명드리면 모니터 스피커로 써도 될 만하다, 뭐 이제 음악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스피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그 이상 분들은 이거 안 보시겠죠. 더 좋은 거 많이 사서 이미 쓰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입문하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음악을 한번 취미로 해볼까 이런 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스피커니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처럼 요거 사면 또 다음 스피커 사게 되긴 해요. 그건 아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봬요. 똥바!